빠방하이, 베이글, 약과, 카이맛, 요즘 너무 핫한 디저트들, 그 중에서도 핫한 게 탕후루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왔다는 거 다 아시죠? 중국에는 이보다 신기한 간식들이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중국 디저트 탑5 시작하겠습니다. 칭다오, 하얼빈,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색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전통 의학 커피, 중약 커피. 중국과 서양의 콜라보로 커피의 중약재를 접목시킨 건데요. 현재 수많은 중약 브랜드가 커피 브랜드와 제휴하거나 자체적으로 브랜딩을 하면서 중약 커피 바람이 일고 있죠. 눈길을 끄는 메뉴들이 가득합니다. 자라젤리 커피, 홍경천라떼, 구기자라떼, 개여주 아메리카노, 금은화 콜드브루, 잉모초 로즈라떼, 산사지피 아메리카노.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의 음료들. 인기 있는 카페 시그니처 메뉴는 하루 1000잔도 넘게 팔린다고. 물론 커피만 있는 건 아니죠. 컨셉도 제대로 살렸습니다. 중약방을 그대로 재현한 인테리어, 외관은 영락없이 약방으로 보이는데요. 들어서면 약재 목록이 가득 걸려있습니다. 저울에 약재 대신 커피콩을 달아놓는다는. 주문 시 간단한 처방 후에 음료를 조제하고요. 컵에 내복커피 1회 1잔, 필요시 중복 복용 가능 등의 처방 문구도 붙여놓습니다. 최근엔 진맥도 봐주는 카페도 생겼다고. 그래서일까요? 중약 커피는 처음이다. 커피와의 조합이 의외로 괜찮다. 야근할 때 최고다. 등 몸에 좋은 커피라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약방 콜라보 마케팅이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쯤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중약 밀크티. 약국에서 중국 전통 의학 컨셉의 밀크티 가게를 열어 대박이 난 건데요. 제비즙, 훅구기자 등 보양 재료를 넣은 밀크티를 선보여 SNS에 단골로 등장했죠. 지난 2년간 밀크티가 한번 휩쓸고 간 자리에 커피가 등판한 거라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선 나이를 불문하고 양생을 목표로 건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약 성분이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한몫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약 카페가 성지가 되면서 인기몰이를 한 거죠. 건강 관리에 이렇게 신경 쓴지는 몰랐네요. 열대과일 두리안. 뾰족하고 두꺼운 가시로 뒤덮인 껍질을 벗기면 부드러운 과육이 드러나는데요. 과육 특유의 고약한 악취.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두리안을 먹는 걸 금지할 정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닥 인기 있는 과일은 아닌데요. 입맛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천국의 맛, 지옥의 향기라고 외치는 두리안 덕후들. 특히 중국인들의 두리안 사랑은 어마어마한데요. 마트 과일 코너에서 두리안은 진열될 틈도 없이 팔려버리고요. 두리안 대란에 품귀 현상까지 벌어져서 1인당 1개로 구매 제한을 걸기도 한다고. 최고 인기 과일로 등극한 두리안, 가격도 함께 고공행진. 현재는 부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요. 어르신들은 두리안 한 개가 닭 3마리에 견줄 만큼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비 장모님께도 아내 생일 선물로도 상견례템으로도 핫하다는.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색다른 메뉴들을 선보입니다. 겉은 바삭한 패스트리 식감이지만 속은 부드러운 두리안 크림이 들어있는 두리안 파이, 두리안 팬케이크, 두리안 떡, 두리안 딤섬까지. 중국 SNS에선 두리안 랜덤 박스 놀이도 인기입니다. 두꺼운 껍질로 둘러싸여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두리안. 껍질을 까서 과육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증하는 거죠. 두리안이 중국인에게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 중국에서 재배되는 과일 중 두리안을 대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두리안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과일 1위로 지난해 수입액만 무려 5조 3천억 원. 전 세계 두리안은 중국이 다 먹어치운다는 말도 있죠. 다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두리안 가격. 최근 중국은 싼 값에 누구나 두리안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 두리안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직접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배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 과일 두리안. 겨울에는 따뜻해야 하고 여름에는 서늘해야 하며 습도는 언제나 75쯤으로 맞춰야 하죠. 재배가 너무 어려워서일까요? 오히려 중국산 두리안이 수입산보다 훨씬 비싼 게 현실이라는데요. 진짜 전 세계 두리안 다 먹어치울까봐 겁나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핫한 디저트 탕후루. 10대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탕후루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88% 급증. 번화가엔 탕후루 매장 하나쯤은 다 생겼죠. 생과일에 설탕 시럽을 코팅한 과일사탕 탕후루. 베이징의 명물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전역에서 즐겨먹는 길거리 간식입니다. 최근에 유행한 것 같지만 역사가 엄청 깊죠. 국내선 주로 과일이 사용되지만요. 본래 탕후루의 주재료는 나무 열매. 그 중에서도 소화를 돕는 산사 열매인데요. 탕후루의 탕
표주박은 설탕을 푸르는 표주박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풀이하면 설탕을 입힌 표주박이라는 뜻. 산사열매를 꼬챙에 꿰는 게 비슷하다며 이런 이름이 붙었죠. 유래로는 여러 썰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중국 송나라 때의 황궁 음식이라는 겁니다. 12세기 말 송나라 황제 광종의 애첩 황기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고생했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그러던 중 한 의원이 처방을 내리는데요. 한사나무 열매와 설탕을 함께 달여 식전에 5개에서 10개씩 먹으라는 것. 이게 웬걸? 그대로 따랐더니 병은 씻은 듯 나았죠. 이 처방 전 황실에서만 비법으로 전해지다 훗날 민간에 알려지면서 지금의 탕후루로 발전했다는 거죠. 탕후루의 주재료 오늘날엔 엄청 다양합니다. 딸기, 포도, 샤인머스켓, 체리,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마, 밤, 두리안, 알로에까지.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중국 본토에선 정말 정말 기상천외한 재료도 사용하는데요. 고추 탕후루, 대파 탕후루, 생강 탕후루, 생선 탕후루, 게 탕후루, 닭발 탕후루, 돼지기 탕후루. 와? 그중 하얼빈의 탕후루는 꽤 특별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는 하얼빈의 겨울. 실온에서도 마치 냉동실에 있었던 것처럼 뽕뽕 언 탕후루들. 유독 단단한 설탕옥과 샤베트 식감의 과일은 거의 신세계라고.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중국엔 탕후루 마을도 있습니다. 허베이성의 가수류장 촌, 유명한 탕후루 마을로 그 역사가 100년이 넘고요. 마을 주민의 3분의 2가 탕후루 제조 기술에 능한 장인들이라고. 특히 중국 명절인 춘절 기간엔 판매량이 엄청나다는데요. 온 주민 들이 탕후루를 만드느라 정신없다고 하네요. 생선 탕후루라니 충격적인 조합이네요. 키위하면 떠오르는 나라 뉴질랜드. 그러나 키위는 뉴질랜드 토종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키위의 본래 영어 이름은 Chinese gooseberry. 네, 키위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양쯔강 유역에서 토종 키위를 재배해온 중국. 12세기 송나라 때부터 기록에 등장할 만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중국어로는 리오타오. 리오우는 짧은 꼬리 원숭이를 뜻하는데요. 이 원숭이가 키위를 좋아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그럼 어쩌다 뉴질랜드의 대표 상품이 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4년 뉴질랜드 선교사 이사벨 프레이저는 중국 양쯔강 유역의 한 야산에서 우연히 모양이 예쁘고 향도 독특한 열매를 발견합니다. 이사벨은 열매 씨를 모아 귀국했고요. 서양 까치밤나무 열매 구스베리와 비슷하다며 차이니스 구스베리란 이름을 붙이죠. 한동안 차이니스 구스베리는 정원수로서 그늘을 만드는 용도가 전부였지만요. 1920년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열매의 맛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품종을 개량한 끝에 크기가 크고 당도도 높은 대량 과일을 손에 넣게 되죠. 1950년 미국을 상대로 수출에 나서는데요. 예기치 못한 난항을 겪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 차이니즈라는 이름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는. 결국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로 하는데요. 동글동글한 모양과 갈색 껍질. 뉴질랜드의 국조 키위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판박이라며 키프루트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다는. 그렇게 중국 과일을 들여와 자국 특산물로 만든 뉴질랜드.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할 정도. 그런데 최근 중국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핫한 사업으로 떠오른 골드키위 재배. 실제로 중국 내 골드키위 재배 면적이 뉴질랜드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뉴질랜드의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는 자신들이 개발한 골드키위를 중국이 무단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키위를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가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나저나 여러 번 개량을 거치긴 했지만 키위가 중국에서 시작했다니 신기하네요. 대륙에는 각 도시를 대표하는 로컬 음료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시안의 핑펑. 달달하고 시원한 오렌지 맛 탄산음료로 시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넘버원 음료수죠. 해마다 3억 개씩 팔려나가며 연평균 30병씩 핑펑을 마신다는 시안 사람들. 여기서만큼은 코카콜라도 핑펑에 밀려 힘을 못 쓰는데요. 시안 시내에서 핑펑이 10상자 팔릴 때 코카콜라는 한 상자가 팔린다고. 코카콜라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용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등 끊임없이 도전했지만요. 시안 사람들의 빙펑에 대한 애정을 바꾸지는 못했죠. 1953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선을 보인 빙펑은 60여 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응? 한타랑 뭐가 달라? 싶지만요. 느끼한 중국 음식과 궁합이 딱 좋죠.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는 야식 삼진 세트. 옛 진나라 땅에서 유명한 세 가지 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로지아모, 양피, 빙펑의 조합. 먼저 로지아모. 여기서 지아는 끼워 넣는다는 의미. 빵을 반으로 갈라 그 안에 양념과 함께 다진 고기를 넣어 먹는 음식인데요.
면인데요. 장조림 맛이 난다고 하죠. 양피는 쌀로 만든 면에 오이와 식초, 고추기름을 넣어 비벼먹는 차가운 면 요리입니다. 사계절 내내 즐겨먹는 음식인데요. 봄에는 충곤증을 예방, 여름에는 더위를 물리치고요. 가을에는 습기 제거,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이 조합의 라스트 팡이 바로 빙펑입니다. 로지아모와 양피로 느껴진 속을 싹 씻어주는 환상의 조합이라고. 이렇듯 빙펑은 단순한 음료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입니다. 시그니처는 변함없는 200ml 유리병. 나름 변화도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기존 유리병 대신 페트병 포장도 하고 맛도 개선한 제품을 출시했었는데요. 몇십 년 동안 유리병에 든 빙펑만 마셨던 시안 사람들. 새로운 빙펑엔 손이 가지 않아 매출은 급락했죠. 그러자 부랴부랴 다시 유리병으로 출시했다고. 뭔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디저트에 꽤 진심인 중국 사람들. 약방 커피는 꽤 괜찮은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중국 문화 3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강당 치킨?